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느라고 여러분 많이 힘들지요? 자,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조금 더 쉽게, 잘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 방법은 바로 여기에 있는 마스터 토픽 강좌인데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여러분 선생님의 설명을 들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면 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마스터 토픽에 있는 여러 강좌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선택하면 좋은지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자, 뭐 여러분의 목표 합격을 위한 강좌 이렇게 많이 있고요. 그리고 좀 가격의 부담, 가격 너무 비싸요, 선생님 말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그런 부담은 조금 내리고, 그리고 아주 아주 열심히 선생님들이 강의하는 그런 강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급, 2급, 초급이에요. 많이 어려워요. 그래서 1급, 2급 합격 목표입니다 말하는 학생들, 초급 학생들은 잘 들으세요. 여기에 바로 선생님이 강의를 합니다. 친절하게, 선생님 열심히, 그리고 조금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할 거예요. 이 토픽의 초급 강의에서는요, 실제 토픽 시험과 비슷한 그런 문제 모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여러분 많이 풀면 진짜 시험 볼 때, 시험장에 가서 볼때 괜찮을 것 같아요. 토픽 1. 합격이 필요한 학생, 그리고 한국어 공부 어렵습니다 말하는 학생은 우리 1급 초급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전 모의고사 강의예요.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를 풀어볼 수 있는 좋은 강의입니다. 그리고 이제 3급, 4급, 이제 중급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요, 3급, 4급 강좌가 있어요. 듣기, 문법, 쓰기, 읽기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을 골라서 들을 수 있을 것 같지요? 자, 먼저 기출문제. 기출문제 무엇인지 여러분 괜찮지요? 네. 그동안 토픽 시험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에서 골라서 듣기를 연습할 수 있는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법, 중급 시험, 중급이나 고급 점점 뒤로. 사실 한국어를 공부할 때 중요한 것이 바로 문법인데요. 반드시 꼭 알아야 하는 그런 문법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쓰기, 쓰기 정말 어렵지요. 선생님에게도 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형별로 쓰기의 문제 종류별로 여러분에게 또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네 번째. 그리고 읽기. 읽기도 사실 쉽지 않습니다. 한국어 공부 어렵네요. 네, 읽기. 하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의 읽기 강좌를 들으면 쉽게 네, 또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3, 4급 강좌가 있고요. 그리고 5급, 6급. 이제 조금 고급 시험에서 합격하기를 원하는 학생들은 토픽 5급, 6급, 토픽 2의 5급, 6급 강좌를 들으면 돼요. 역시 듣기, 문법, 쓰기, 읽기 이렇게 나뉘어 있고요. 변화된 토픽, 토픽 시험이 바뀌어서 조금 더 많이 어려워졌죠? 맞아요. 듣기, 그런 변화된 토픽 예,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바로 듣기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연습할 수 있는 문법 역시 강좌가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전략적으로, 쓰기가 사실 많이 어려운데요. 토픽에서 할수 있는 그 쓰기, 시험을 잘볼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쓰기 강좌에서요.
네 번째, 읽기. 이게요, 여러분. 시간이 부족해서 선생님, 시간이 끝났어요. 이렇게 말하는 학생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 학생들을 위해서 읽기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맞는 수업을, 내가 필요한 수업을 여러분이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특히, 한국어 쓰기 시험. 이거 정말 어렵지요? 쓰기가 어렵다면, 우리 쓰기 첨삭 강좌가 있는데요. 3, 4급에서 특히 쓰기가 어려운 학생들, 그리고 5, 6급에서도요, 쓰기가 좀쓸 수는 있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더잘 쓰기가 어려워요 하는 학생들은 바로 이 강좌를 들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또, 마스터 토픽에서는요, 여러분에게 3, 4급 패키지, 5, 6급 패키지라는 강좌가 있어요. 이거 뭐예요, 여러분? 패키지는 같이, 함께 들을 수 있는 강좌인데요. 하나하나, 선생님, 저는 듣기가 부족해요. 해서 듣기만 공부해도 괜찮지만, 듣기, 읽기, 쓰기 문법을 같이 공부해 두면, 여러분, 지금 시험뿐만 아니라, 나중에 시험, 그리고 한국어 능력에도 도움이 될수 있어서, 같이 있는 강좌를 듣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3급, 4급, 5급, 6급 패키지 강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잘 생각해서 이 마스터 토픽을 완벽하게 똑똑하게 잘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3급, 6급에서는요. 토픽 2에서도 역시 실전 모의고사 문제가 강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주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요. 그리고 토픽의 그 중급과 고급 수준의 어휘와 문법으로 토픽 2를 완벽하게 착 잡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강좌를 많이 신청해 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급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학생이나 시험 전에 이제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면 좋겠다 생각하시는 분은 들어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토픽, 마스터 토픽에서는요,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강좌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강좌를 선택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꼭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